소금빵과 소금커피 등 소금을 활용한 이색 음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고창 지역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 사탕이 국내를 넘어 미국과 캐나다까지 수출됩니다. 우리 지역 특산물의 변신, 이나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은은한 보랏빛이 감도는 동그란 사탕은 소금 사탕입니다. 고창의 특산물 천일염과 복분자 농축액을 넣어 만든 사탕으로 고창 해리농협에서 지난해 출시했습니다. 고창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 사탕입니다. 짭조름하고 달콤한 것이 남녀노소가 좋아할 맛입니다. 소금 사탕엔 천일염 1.5%가 들어가 있어 땀을 많이 흘리는 근로자들이나 운동선수들이 먹으면 탈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원과 영농철 농업인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젠 국내를 넘어 미국과 캐나다까지 수출돼 현지 마트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농협은 해외 소비자 반응을 보고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창은 전 지역이 유네스코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된 만큼 그쪽에서 생산된 소금을 가지고 저희 해리농협 천일염 가공사업소에서 가공을 한 소금이기 때문에요. 그 미네랄이나 각종 요소들이 소금 사탕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미국에 수출이 되고 캐나다와 같이 수출이 되는 게 약 1,500만 원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소금 사탕이 인기를 끌면서 천일염 생산 농가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달라지는 소금 소비 양상에 맞춘 제품 개발이 농가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생산이 되더라도 판매가 돼야 되는데 전에같이 절임용으로만 판매됐을 경우는 이게 생산돼도 그런 값이 다 있는 요즘 다방미로 나가니까 뭐 아무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 좋은 생각이라 들죠. 이달 안에 소금 쿠키도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고창 지역 특산물 천일염이 다양한 모습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나라입니다.